22일 지구의 날 특집 유아인싸. 오늘은 회사 다니면서 환경을 지키는 인싸 지구인 되는 법 알려드립니다.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출근길, 저는 플로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하얀 목장갑이랑 쓰레기 봉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걷다가 혹은 뛰다가 앉아서 쓰레기를 줍습니다. 스쿼트, 런지 다 됩니다. 환경도 지키고 체력도 키우는 활동이죠. 코로나19 이후 점심 많이 배달해 드시죠?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을 한번 할 때마다 메뉴 한 개를 기준으로 평균 18.3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대요. 일주일에 세 번만 시켜 먹어도 1년이면 약 2,900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인싸답게 용기 내보겠습니다. 여기에 담아주세요. 이 시간만 되면 졸음이 몰려와요. 잠깐 잠 좀 깰 겸 음료수 좀 마셔볼까요? 잠깐! 인싸 지구인이라면 쓰레기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. 왜냐고요?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62%예요. 꽤 높죠?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달라요.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인 물질 재활용률은 22.7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분리수거하기. 라벨은 벗기고 내용물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압착해서 버려야 합니다. 기업들도 이왕이면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일 재질로 된 플라스틱을 만들어주면 좋죠. 내일 뵙겠습니다. 아니 일하는데 부르면 어떡해요? 인경씨 지금 일이 중요해요? 우리는 식품 소중으로 20점 상품을 원칙까지 줄 수 있고 그 말은 상품량의 수량의 약한 정도가 1년 동안 수량이 있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이에요. 단 10분만으로도. 지금까지 유아인싸였습니다.